성천 문화재단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는데, 아무튼 상당히 그 보시는 분들도 수준도 높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서 저도 편안하게 제 소신대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찾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를 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화 과정에서 서로 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만 알아두면 그냥 내 뜻대로 자유롭게, 그게 이제 자유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남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인데, 자유가 왜 어렵냐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어떤 그 특수한 거를 찾는 것이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쾌감을 느끼게 돼 있다. 우리는 거리를 나가도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도 인간만의 어떤 특성이고, 우리의 본성에 제 빛깔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내가 속한 종자. 종자. 내가 소나무를 하면은 소나무의 종자를 이해하면은, 조금 파악이 돼요. 훨씬 많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종자와 차별화를 통해서, 소나무의 종자를 이해한다면은, 나도 소나무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민족성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미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이고,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다뤘죠. 종교에서부터 철학, 이학, 미술, 여기까지 뭐 동서고금의 모든 내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었지만은, 결국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의식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무언가 라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까지 비교를 통해서 접근해 온 거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국의 미식 중에서 마지막 평온 편을 강의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 4대 미의식, 4대 미의식.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4대 미의식 중에 하나 내지는 두세 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이 범주 안에서 틀림없이 뭔가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이런 한국의 문화 예술을 접할 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민족이 추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특화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미의식의 차이가 어떤 그 문화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문화의 차이가 독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독립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그냥 합쳐지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일본에 합쳐지든 중국에 합쳐지든 미국에 합쳐지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합쳐지면 불편하거든요. 왜?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이 있다면은, 우리한테 신명이 있다면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개인의 한 불행 속에서도 그거를 하나의 그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것이고요. 해악이 있다면은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 수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소박의 미의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본질이라는 게 뭔가, 본질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게 될 이 평온의 미의식이 있다면은, 우리는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쉬면서 충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쉴 수 없으면은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쉰다는 거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고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 시골에 간다고 쉬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계속 이 머릿속이 복잡하면은요, 쉴 수가 없는 거죠. 쉰다는 것이 뭔가. 오늘 이 평온의 미의식을 다룬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평온이라는 것은 동요하지 않는 마음인데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저기압과 고기압의 이미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자, 저기압과 고기압이라는 것은 이 대기의 압력을 말하는 거죠. 압력이 높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바람이 불게 되는 건데, 자, 압력이 낮을 때 이 위로부터 누르는 그 압력이 낮으면은요, 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바로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공기들이 이렇게 밑으로 와가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저기압이라고 말하고, 고기압이라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그 압력이 강한 거예요. 이게 빛에 의해가지고 위에서 쫙 눌러버리면은 이게 이제 회오리 모양으로 쫙 이제 바람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온이 높고 맑아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춥고 이제 흐려지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도 이거와 똑같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해가면서 바람이 불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고기압에서 이 태양의 이 압력이라는,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인간의 우리 마음의 순수한 의식이에요. 순수 의식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싹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청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청정한 대기,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 감정, 이제 생각 중에서 이제 그 집착, 우리 생각은 대부분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옳은 것이다, 하나를 좋은 것이다라고 선택을 하는 순간 거기에 집착이 걸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아무튼 구름을 만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면요, 완전한 우리는 릴렉스 상태, 아주 편안한 몸 상태가 돼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짓다 보면은 그게 구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구름. 특히 그 집착.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불쾌감. 기분이 안 좋아. 이 상태가 되면은 쾌감. 우리의 마음의 기압의 상태를 쾌감과 불쾌감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연에서는 그게 뭐 온도나 바람에 통해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과 관계 속에서 이 평온을 설명드리면은, 신명이라는 것은 이 신인 묘합의 율동의 상태다. 율동. 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라면은, 평온이라는 것은 신인 묘합에서 여정, 이 고요해지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 율동과 여정을 합쳐서 우리가 율여라고 부르거든요. 율여. 율과 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율려의 음양작용이 신명과
평온이다. 신명과 평온은 하나의 그 세트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들숨과 날숨과 같은, 밀물과 썰물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이 출렁이는 어떤 애 파도라면은 평온이라는 것은 심층에 있는 그 고요함. 둘 다 바다예요. 바다인데 바람에 의해서 파도치는 바다가 있고 또 고요한 바다가 있는 거죠. 항상 바다는 고요하든지 파도치든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은 정적인 것이고 평온은 신명은 동적인 것이고 평온은 정적인 것이지만 이 정과 동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머금고 있다. 서로를 머금고 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정중동, 동중정이라고 부르죠. 신명은 동중정, 이 움직임 속에 고요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평온은 고요함 속에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 정중동, 우리는 정중동이라고 그러죠. 쌍을 이루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제가 그림을 또 좋아하죠. 그래서 좀 어설프게 그렸지만 아무튼 열심히 그렸어요. 자, 이게 지금 하늘의 기운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요 하늘의 기운이 강하게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온 것 상태를 고기압의 상태죠. 이것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맑아져요. 깨끗해집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생각과 감정을 짓게 되면은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막히죠. 막히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집착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표면이 열 받듯이 우리의 마음도 열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구름을 만드는 거죠. 구름. 그래서 이런 구름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데 완전히 구름이 껴버리면은요 여기가 딱 닫혀버렸어요. 구름이 먹구름이 쫙 껴가지고요 하늘 태양이 안 보여요. 여기서는 태양빛이 그냥 바로 들어와 버렸는데 태양빛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먹구름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가 뭐 시커먼지 밤인지 낮인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시커매 버리면은 우리는 그때 절망을 그때 느끼는 감정이 절망이에요. 절망, 우울, 불안, 분노 이쪽으로 갈수록 좀 조금씩 나아진 거예요. 조금씩 순서대로 써놨는데 절망, 우울, 불안, 분노, 스트레스 이상 50 정도 돼야 좀 이상적이고 그 뒤로 보면 기쁨, 환희, 평온의 상태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 내 감정의 어떤 그 측정기를 통해서 현재의 나의 의식 상태를 계속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도표를 잘 기억해 주시고 옆에는 또 왜 뚫어놨느냐. 이게 또 사람과 사람끼리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내 옆에 슬픈 사람이 있으면 괜히 슬퍼지는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그렇게 된다. 자, 이거는 제가 뭐를 위해서 이런 걸 가져왔을까요? 자, 이게 칠판인데요. 이 칠판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찬가지. 이 화이트 보드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본 바탕.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소죠, 소. 소박을, 소. 흰 거예요, 흰 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인데, 이런 본성이라는 화이트 보드에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건 뭔가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시커매질 정도로 막 쓰여지면은 이렇게 지근지근 머리가 아파. 쉴 수가 없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래되면 안 지워져요. 그 안 지워지는 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정신적인 그 외상, 큰 상처, 큰 어떤 그 고통을 당하면은 그 충격이 몸에 저장이 되어버려요. 악성 코드로. 그러면 그게 지워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게 내 몸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면서 기분을 불쾌한 기분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안 지워진다. 안 좋은 사건이 딱 박혀가지고 지워도 안 지워져요. 이럴 때는 아주 힘 살아가는 게 힘든 거죠.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게 안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역경이 있어도 이걸 지울 수만 있다면 역경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걸 지워야 여기다 어떤 걸 그리고 쓸 때 선명하게 내가 원하는 걸 그릴 수가 있거든. 이 위에다 그리면은 이게 그려지겠냐고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겠죠. 이런 평상시에 우리의 의식의 상태를 망상이라고 얘기해요. 망상이라는 끊임없이 있는 거에다 또 그리고, 있는 거에 또 그리고 계속. 평상시에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주 의식적으로 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는 한은 이런 그 망상의 상태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화이트보드에 깨끗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종교라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지우는 테크닉들을 각 문화권마다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만 될 수 있다면은 뭐 종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부정이 많은 종교에 안 가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글씨가 없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할까요? 이제 맞춰보세요. 이쯤 되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구름 사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따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이것과 이것의 유비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구름이라는 것은 자연에 있어서 어떤 역할입니까? 구름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때도 있고, 구름이 없으면 될까요? 없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구름을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구름을 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이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구름은 그것이 부정적인 거지만 구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에 부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나쁜 거다 해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에서는 그런
이런 그 마음을 어떤 부름낀 마음을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 심리학에서도 그렇죠. 에고라고 부르는데 그 에고와 순수한 자기 셀프라고 부르는 자기와 에고를 이제 분리시키죠. 그 셀프는 이제 그 맑은 마음의 상태고 에고는 이제 부름낀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가 나쁜 그러니까 에고를 그러면 다 몰아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사라지면 내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두루 없는 이 자연과 마찬가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은 끊임없이 구름이 만들어졌다가 맑아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구름이 뭔가를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비가 내려가지고 또 사라지고 해소, 구름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불쾌한 사건들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 불안. 여기서 불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불안이 그 구름을 비를 못 내리게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 문제가 아니라 구름이 없어지질 않는다. 없어지질 않는다. 내버려두면 없어지는데 그거를 붙잡아 버린다. 이게 문제인 거지. 불행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그걸 붙잡은 걸 선택했을 때 그것이 불행한 것이지 사건이 불행한 건 아니야. 자연은 이렇게 먹구름이 낄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변해가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맑아야 된다는 이런 완벽주의적인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평온할 수가 없어요. 구름을 안 끼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구름을 안 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다시 비를 통해서 승화를 시키라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맑아지는데 그 구름을 안 끼게 하려고 자꾸 저항을 하다 보니까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그렇게 살다가는 오히려 정신병이 걸려요. 그 완벽주의가 아무튼 정신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완벽주의가. 에? 우리는 완벽주의를 자꾸 욕을 하잖아요. 그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름을 없애느냐? 그 구름을 없애는 방법, 마음의 구름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의 의식. 아까 그 태양이 우리 인간한테는 의식인 거예요. 그게 태양이, 태양빛이. 그 의식을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의식을. 어떻게 하면 의식이 고기압이 되느냐? 하나의 사물에 몰입을 할 때. 의식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을 이렇게 대상의 그 지향을 해야 그 의식이 작동을 하면서 고기압이 일어나 생기는 거예요. 몰입이 키워드예요. 몰입. 우리는 평상시에는 항상 표면적으로 생각이 이동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생각이 그냥 시각적 차원에서 머무르고 만다는 게 파동의 상태까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느낌의 단계까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언어를 아는 순간 그냥 싹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몰입이 되면은요, 몰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의 진동이 내 몸과 내 몸의 진동과 공명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활기찬 그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싹 거칠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때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옥시토신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막 생성이 되면서 그 몸에 그 이완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그때 마음의 상태를 평온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때 의식의 에너지를 통해서 충전이 이루어진다. 충전. 방전됐던 우리 몸이 그 세포들의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우리가 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쉰다. 쉬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자, 우리가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죠. 명경지수. 맑은 거울, 그 다음에 고요한 물. 이 말은 그 장자의 덕충부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의 제자가 왕태라는 사람, 노나라 때 그 이 왕태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다리를 잘렸어요. 벌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잘려가지고 잘랐는데 사람들이 이 왕태한테 계속 몰려드니까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왕태라는 사람은 저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우리 스승님 공자님처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공자님이 혹시 말씀입니다. 사람이 흐르는 물에 비추어 볼 수 없고 사람은 흐르는 물에 비추어 볼 수 없고 오직 고요하고 잔잔한 물에 비추어 볼 수 있다. 흐르는 물에는 내 모습이 안 보이겠죠. 저렇게 고요해야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듯이 오직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에 도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그런 어떤 크기가 그릇이 됐다는 거죠. 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그 평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의식으로서의 이 평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그런 당연한 편안함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곳에 있다든지 뭐 집안이 너무 상쾌한 그런 곳에 산다든지 뭐 여유가 있어서 편안하게 꾸몄을 때 오는 그런 거를 평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미의식으로서의 평온이 아니고 그, 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여러 우리의 삶의 그런 그 혼란이 내포되어 있는, 좀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그 춤추는 사람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다가 동작을 탁 이렇게 멈추는 사태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죠. 다음 피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춤추면서 탁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여기에는 어떤 그 움직임이 이 고요하게 있어도 움직임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지휘하는 사람이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일세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그래서 이 책은담에 보면은 책은담은 명나라 말 때 그 홍자성이라는 분이 좋은 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요 속의 고요는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다. 분주함 속의 고요함을 지녀야만 평온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미의식으로서의 평온이에요. 뭐 허질 없어서 평온하는 거야. 그거야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삶이 분주하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이게 평온의 미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즐거운 곳에서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 마음의 참된 쓰임새를 볼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미의식을 갖고자 하는 거고요.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삶을 위한 예술이죠. 삶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좋은 예술은 그런 미의식이 들어간 예술이 좋은 예술이고 그런 거라고. 근데 이러한 한국의 평온미를 알아본 외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나기 문혜유 씨. 야나기 문혜유 씨. 야나기 문혜유 씨가 한국 예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조선의 예술보다 더 친근한 아름다움을 주는 작품을 본 적이 없다. 친근하다고 표현하죠. 친근하다. 서양 미술을 표현할 때는 그런 말을 안 써요. 서양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비례가 잘 맞았다는 거지 친근하다, 친밀하다 이런 말을 안 쓴다. 그것은 정감 있는 미가 나온 예술이다. 정감. 나는 친근감 그 자체가 미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의 본질이라는 것은 평온이죠. 평온. 왜? 이 사람은 대성불교에 심취했으니까 이걸 아는 거죠.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열반의 상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평온이거든요. 평온. 근데 그러한 미술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찾았겠어 이분이. 이분은 서양도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일본은 뭐 당연한 거죠. 뭐 중국도 봤는데 그 찾기가 어렵는데 조선에 와보니까 그 모델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분은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미학을 한국의 예술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국을 그토록 좋아했던 것이고 얼마나 좋았으면 이분이 일본 사람이 한국 미학을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일본 사람이 와서 얘기했으니까 아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못 봐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 비행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비판하고 이러는데 그 비행이라는 거는 아주 지역적인 얘기예요. 그 이런 것이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자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나온 말인데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어떤 그 불교의 미학을 가지고 한국 미술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좀 더 읽어볼게요. 예술에 나타난 조선의 생명이야말로 무한하고 또 절대적이다. 거기에는 깊은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 자체에 깊이가 있다. 조용히 안으로 파고드는 그 신비로운 마음이 있다. 그 안으로 파고들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순수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본 바탕에 순수 의식.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 지향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신전을 장식하기에 알맞은 예술이다. 신전. 이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예술의 경지란 얘기예요. 자, 마음의 본 바탕을 아까 제가 순수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순수 의식이라는 말은 후설의 표현입니다. 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 얘기고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그거를 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성. 또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또는 뭐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속에 있는 거니까. 또 뭐 힌두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트만. 아트만이라고 얘기하죠. 아트만. 그건 다 용어가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의 본 바탕의 그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얘기죠. 이분이 한국 미술의 정수를 본 거죠. 한국 미술의 정수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조선의 예술은 오직 조선의 내면적인 마음을 거쳐야만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한국 사람들이요, 이 종교심이 저는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봐요. 뭐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심. 종교심. 어떤 그 근원적인 거에 대한 직관적 추구. 학문적인 그런 거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종교심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서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죠. 종교 백화점이 될 정도로 모든 종교가 다 성공해요, 한국에.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제 종교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깊은 어떤 본성의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예술 상당히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못 들어가면은요 기술로 가는 거지 어떤 그 깊은 그런 종교적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예술은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누가 또 한국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안드레 에카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일 베네딕트 수도회의 그 신부 독일 분인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1920년대 1927년 29년도에 조선 미술사라는 책을 써요. 이분이 신부님인데 그 우리나라 예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미술 쪽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최초로 조선 미술사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미술사에 대한 최초의 책이 나온 거예요. 미학은 아니고 주로 이제 미술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도 뭐 인문학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그 미학적인 터치가 가끔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뽑아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때때로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것이 많은 중국의 예술 형식이나 감정에 꽉 차있거나 꽉 짜여진 일본 미술과는 달리 조선의 동아시아, 조선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고전적이라고 할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다 예술을 다 봤지만 조선 미술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왜 어떤 관점에서 그렇느냐. 고전주의라는 말은 서양 미술을 생각하면 그리스 미술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리스 로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닐 텐데 어떤 의미에서 한국 예술이 제일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조금 더 보죠. 절도. 절도. 절제. 절제. 절제는 조선 미술이 가지고 있는 큰 비밀이다. 일본은 전투적인 기질 때문에 뭔가 이제 욕심이 많아요. 막 표현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뭔가 미를 표현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전투적인 질 때문에 예술을 그 스스로의 손에 넣어보지 못하고 그런 게 예술이 아니라 거의 비개인적인 조선 양식을 개성화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했다. 조선 예술은 철두철미하게 중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르네상스에 비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선 예술의 명확한 특징은 그리스 고전 미술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온화함과 절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 좀 놀라운 것은 외국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미술이 한국 미술의 그 정수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대부분은 이제 그 현란한 그 중국 미술이나 세련된 일본 미술 쪽에 많이 관심이 가는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도 어떤 또 절제가 있는 이 조선 미술에서 더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리스 미술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 당혹스러운 점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리스 미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아무튼 그렇다면 이것이 동양의 고전, 그리스 미술은 서양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분이 말하는 어떤 그 고전이라는, 고전주의라는 말과 아까 그 유종률 씨가 말한 그 한국적인 평온함, 이것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절제라는 거는요, 그 절제의 도구가 바로 이성이죠, 이성.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제 선악을 판단하고 이율법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고전주의 미학이 추구하는 바는 희노애락의 지배를 받는 감정이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이성을 통해서 절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라오콘 분상이죠. 뱀에 막 휘황겨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뭐 이런 가운데서도 아주 그 이성적인 이런 그 비례, 절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의 석고상이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한국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이런 평온함이라는 것은 그런 이상적인 절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건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마음의 절제. 그러니까 이,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본성에는 그 어떤 사랑과 자비 그런 게 있어요. 연민이 있고. 인. 인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차가운 이성과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적 절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측량을 통해서. 황금 비례를 찾아가지고 측량을 통해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마음의 절제를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본성, 그 따뜻하고 아주 그 연민이 있고 자비가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한국적 고전주의다. 이걸 에카르트가 고전주의라고 했으니까 그걸 고전주의로 한다면은 한국적인 고전주의라는 것은 마음의 절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의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그 욕망들, 어떤 에고가 만들어내는 구름들을 걷어내가지고 순수한
본 바탕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의 본 바탕. 거기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다니까요. 차가운 이성이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성적 절제라는 것은 동물적 욕망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성과 본능은 대립적인 거예요. 이원적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금욕적으로 억압을 자꾸 시킨다는 거죠. 정신이 육체를 통제하는 거죠. 이것이 이데아고 이것이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을 추구해서는 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라고. 선악을 그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죠. 선악과 성서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과가 선과 악을 나눠서 과일처럼 따먹는다 그 얘기예요. 실제 과일 따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을 외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대부분 기독교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본성을 이성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고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그 미라는 것은 진정한 미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추가 아닌 비례적으로 그냥 잘 조화를 이룬 것이지 그렇게 추구하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오히려 싸움만 일으키는 거지. 진정한 미,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술이 방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것이 적어도 제가 추구하는 미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고 미학을 위한 미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서양 고전주의자들한테 절제라는 것은 이성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인들이 말하는 이 절제라는 것은 분별적 이성을 오히려 포기한 거예요. 그거를 포기했을 때 내가 옳고 그리고 선과 악, 미와 추 이런 걸 포기했을 때 저절로 본성이 드러나는 하늘의 천성이 드러나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신인 묘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미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서양 미학은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요. 왜? 세상이 기여를 못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싸움만 일으켰어요. 미와 추의 갈등만 일으킨 거잖아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아무튼 중세까지의 예술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종교미술입니다. 종교의 교리나 내용들을 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성인에 대한 찬미와 신앙을 목적으로 제약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성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뭐 지저스나 부다나 이런 성인들의 그런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상태로 들어가야 배우들이 연기를 하려면은 그 대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술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술을 그리려면은 예수 정도의 그런 의식을 갖고 가져야 그 의식 상태를 조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 예술이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자기 수준으로 그렸다가는 오히려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성상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성상 논쟁. 한 7세기 무렵에 성상 숭배론자들하고 성상 파괴론자들이 싸움을 한 거예요.
성상 숭배론자들은 그런 도상이 있고 뭔가 설명적으로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예수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옛날 그 성서 얘기들을 알 수가 없는데 그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은 아 이래 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움을 준다는 얘기고요. 성상 파괴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다 보는 거지. 우상. 그렇죠? 성상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그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그 뭐 그 다른 사람들이 뭐 뭘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소 만들고 거기다 저러고 막 이러니까 다 때려 부수셨잖아요. 왜냐하면 신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간에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쪽이 승리를 해가지고 종교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벌써 정체? 10분만 더 할게요. 이런 성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여기 성모를 이제 크게 그렸긴 했는데 이런 예수님과 일반 애들하고 이런 그림만 보고 식별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이런 후광을 그리죠. 후광. 성인들의 머리에 후광을 그리는 거예요. 왜? 이걸 안 그리면은 이 얼굴 표정 가지고 얼굴 표정도 노력을 많이 했죠. 좀 더 이렇게 아이들게 좀 노숙하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광을 그려가지고 후광 안 그린 사람은 일반인들이고 쟤들도 후광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표시를 한다. 이걸 이제 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상. 이콘. 그래서 도상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왜 도상을 쓰느냐. 그 그림 자체로는 그 깊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깊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요.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인간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요. 신 중심 시대로부터 인간 중심 사회. 사실 그리스를 다시 재생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다시 중시함으로써 현세적인 그런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의 표현 방식도 과학적인 방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방법, 현세적인 방법이죠. 현세적인. 도상이, 그러면서 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근법, 명암법, 시각에 의한 관찰법, 관찰의 방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세계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미술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동안의 주제를 종교화를 주제로 다뤘잖아요. 그럼 이 종교화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원근법과 명암법을 써서 그리다 보면은 후광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럼 후광을 빼고서 이 성인들의 그런 정신적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응? 자, 마리아 갔습니까? 응? 좀 어렵죠. 그리고 이 왕관을 씌웠다, 왕관을 또. 응? 너무 평범한 주부처럼 그릴 수 없잖아요, 또. 또 예수를 그려놨더니 또 이게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얼굴이 참 어린애를 참 영험하게 그런 얼굴로 그린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칙을 쓴 거죠. 십자가를 또 해놓은 거예요, 반칙을. 이러면 안 돼. 이게
4세기 무렵에 나온 거거든요. 14세기. 그러다가 조금 더 르네상스가 진행돼가지고 다빈치로 가면은 이제 성모자상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상이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와 비슷한 인체 비례와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인물로 바꿔놨어요. 근데 예수, 아니, 다빈치도 예수의 얼굴 그리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예수의 신성을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빈치도 반칙을 쓰네. 희미하게 보이죠? 희미하게. 후광을 아주 희미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다빈치도. 이건 다빈치답지 않은 거죠. 다빈치는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다빈치는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고 눈에 의해가지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마토 기법이 나온 거거든요. 아주 그냥 윤곽선도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후광을 그린다? 이건 반칙이죠. 다빈치의 룰에 이거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반칙을 쓰느냐? 그만큼 그 정신성을 표현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의 신성을 어떻게 표현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은 이 반가사의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반가사의상. 사유라는 말 아시죠? 사유. 사유는 뭐 서양에도 뭐 사유라는 개념이 있고 동양에도 사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반가사유. 그 사유는 어떤 그 본성, 본질로 향해서 파고들 수 있는, 파고드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힘이거든요. 어떤 차이를 인지해가지고 개별적인 것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감각이에요. 근데 사유는 그 감각 너머에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 근원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그 사유의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과 좀 다른 겁니다.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거죠.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사유는 집요하게 의지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상이. 그건 이제 인간의 아주 고참적인 능력인데, 근데 대상에 대한 판단 없는 사유는 무의식의 중심인 본성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죠. 이 본성에 도달하는 것이 사유인데, 근데 우리는 왜 사유에까지 못 들어가느냐면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판단해요. 산을 바라보면서 산이네 하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산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의식은 굉장히 분주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깊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산을 산으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산으로 보고 물로 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사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유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판단을 자꾸 내려버리기 때문에 한 대상에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대상을 파고드는 그렇게 사유를 유도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그걸 보고 화두라고 해요. 화두수행. 사유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못 오게 해가지고 계속 사유만 사유를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본 원리를 회통하게 되는 거예요. 네? 불교에서는 확철대오라고 그랬죠. 확철대오. 견성, 견성. 본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견성을 딱 마음의 중심을 그냥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지혜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사유를 불교에서는 정사유, 바른 사유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생각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 간으로 뜨고 들어가지 못해. 그냥 자기 필요한 거, 잔머리 굴리는 거, 이런 거를 사사유라고 해요. 사사유. 정사유와 사사유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죠. 그 반가사유상 할 때 그 사유라는 것은 정사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는, 견성이 됐을 때의 그 표정.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이거 깨닫기 전에는 그 상태를 간을 못 잡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요. 그 사유상은 굉장히 많아요. 서양도 이 사유상이 있고요. 동양도 있지만, 이런 우리나라 반가 사회성만큼의 이런 그 정신적인 깊은 울림을 주는 요 조각상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양의 반가 사회상이에요. 서양의. 이건 누구 작품이냐면은 듀러. 아십니까? 듀러? 예.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독일의 화가인데, 이게 르네상스 시대니까 이 과학 중심의 시대예요, 그때는.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과학적인 도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하학적인 거, 뭐, 대패, 뭐, 토, 예? 뭐, 콤바스, 응? 콤바스로 허벅지 찌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콤바스. 그 다음에 뭐, 응? 이런 기하학적인. 근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보이죠? 여기 보면은 글씨가 멜랑꼬리아라고 써있죠? 멜랑꼬리아. 박쥐가 들고 다니는. 들고 가는 게 글씨가 멜랑꼬리아예요, 멜랑꼬리아. 멜랑꼬리아라는 게 뭐예요? 우울하다는 거잖아요, 우울. 이 우울에 차 있다는 거, 왜 우울하냐. 이게 1514년 작품인데, 이 1514년에 이 듀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무리 과학적인 게 발달해도 인간의 생명을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과학의 한계. 그러니까 이렇게 멜랑꼬리아에서 우울해요,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이지, 이걸 그 동양식의 아까 그 사유, 정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 차원의 그런 우울이에요, 우울, 멜랑꼬리. 그걸 멜랑꼬리라고 하죠, 멜랑꼬리.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로댕의 사유상. 이것도 뭐, 한거 사회상이죠. 근데 이 로댕의 이 사유상을 보면은, 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고뇌하는 시인을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서 찾아 놓은 거예요. 단테 신곡. 근데 이 사유하는 사람이 이 근육을 보면은 몸에 힘이 쫙 들어갔어요. 유채미한 사람처럼. 원래 이렇게 사유를 할 때는 몸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턱을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힘 빠지니까 사유를 하면은. 네? 사유를 안 해본 거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건 사유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인체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골격의 그 근육의 구조. 네? 네? 사유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보셨네. 예, 거기서 형태를 따온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예. 출발이 다르잖아요. 지옥을 빌린다고.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생각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시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아무튼, 이런, 그, 서양의 전통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비례적인 거고, 인체의 그 골격, 근육,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마음, 심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고전주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약간의 그 표현주의적인 경향의 조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를 볼게요. 인도. 인도는 이제 불교의 발생지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방가 사유상이 2, 3세기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인도의 사유상을 보면은, 아, 이제 도상은 이제 비슷한데, 아, 근데 이제 이 내면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참, 이게 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니까 잔머리 굴리는 것 같아요. 머릿속. 이 깊은 마음의 경지라기보다도 뭔가 잔머리 굴리는 것 같은, 또 착상도 좋은 것 같은 또 느낌이 들기도 하고 참 어려운 거라고 이게. 또 이건 뭐 중국 건데 또 이렇게 너무 몸을 꽈버리면은 또 이게 교태스럽게 보이게 또 섹시하게 가버리니까 이게 네?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이렇게 꽈도 또 이 미소를 지닌다고 이렇게 해서 배시시 웃는 것 같은 이런 웃음이 가벼워 보이잖아요 조금. 참 어려운 거라고요. 그 평온의 그 정신적 깊이를 표현한다는 것이 일본 좀 경직돼 보이죠? 딱딱해. 평온은 그렇게 경직되면 안 돼요. 릴렉스, 네, 릴렉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이 반가 사유상이 얼마나 이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 정신적 깊이, 평온의 그 깊은 경지가 이 서양부터 우리가 쭉 봐왔지만 이거는 뭐 명상을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고유한 걸 체험해야 이 염화 미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국보 78호인데 그냥 압도적이죠. 그냥 말문이 딱 막혀버린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곡선 반듯하면서도 선적인 게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볍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83호예요. 83호는 조금 더 단순화됐는데 이제 좀 더 중성화 시키는 거예요. 중성화. 그래서 몸도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화 시키고요. 삼매의 젖은 이 삼매의 젖으면 이런 표정이 나오거든요. 이 불교에서는 이제 선정 선정에 들다라고 하잖아요. 선정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면 되면 적어도 3, 4선정 정도 들어가야 이 정도 표현이 돼요. 아까 뭐 인도나 중국 거는 1선정이나 될까요? 아직 깊게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그 상태에 감이 있어야 그 표정을 잡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조각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이자 곧 예술인 거예요. 종교와 예술이 여기서는 분리가 안 돼요. 이거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체험을 해야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양의 철학가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1954년에 일본에 가가지고 고리지에 있는 목조 반가 사유상을 보고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리지는 603년에 신라에서 건너갔던 재무장관, 신라에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재무장관이 됐어요. 이분이 진하승이라는 분인데 원래 직물 기술자 출신인데. 일본에서 성공한 거죠. 이분이 지은 절이 고리지에 광룡사.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출처가 좀 모호해요. 그래서 이걸 일본 거냐 한국 거냐
논쟁이 좀 있는데, 근데 뭐 이 나무, 나무 재질로 봐서는 이제 한국 거가 맞다. 일본 사람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와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최소한 뭐, 이 신라나 백제의 사람이 넘어가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일본 국보 1호예요. 일본은 뭐 국보 1호, 2호 그런 거 안 붙이는데 이것만 1호로 딱 붙여놨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작품입니다. 일본 사람들 참 안목은 있어요, 안목은. 만들지는 몰라도 안목은 있어요. 자, 야스퍼스의 얘기까지 좀 하고 좀 쉬죠. 나는 지금까지 철학자로서 인간 존재의 최고로 완성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접해봤다. 옛 그리스 신들의 조각도 보고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뛰어난 조각의 산도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재치가 남아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을 어떤 형태에서 찾았으니까, 마음에서 찾지 않고. 근데 그 어떤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상적인 감정의 자취를 남긴 세속적인 표현이지 진정한 인간 실존의 저 깊숙한 바닥에까지 도달한 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이 미륵 방자사회상에는 완성된 인간 실존의 최고 이념의 이념이 남김없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지상의 시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도달한 가장 청정하고 원만한 그리고 보다 영원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오늘에 이르도록 수십 년 철학자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이처럼 인간 실존의 참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예술품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 불상은 우리 인간이 지닌 마음의 영원한 평화를 남김없이 최고도로 표현하고 있다. 아, 이분도 안목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죠? 예. 글도 잤으니까 아무튼, 예. 이걸 내고 있는 거죠. 그 본성의 그 심오한 그 깊이. 그걸 읽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지만, 얼굴 표정을 숨겨내면은요, 그건 조금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잘 컨트롤 안 될 때는 표정을, 이 표정을 자꾸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표정으로. 그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0분.